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쿠키런 최고에 도전한다. 자, 지난편에 뭐 했었지? 저거 했죠? 예. 선물도 까봤고, 천스마 쿠키를 9강까지 업그레이드,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별로 할게 없죠? 내 친구들 이거 해서, 이거 받았고요. 30개 크리스탈 받았고, 조합 도전은 뭐, 패시랑, 쿠키 그런 게 없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뭐 이걸 하자고 굳이 막 이런 걸 지금 구입하는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기로 하고요. 예. 자, 그러면 뭐 이벤트라든가 그런 건할게 없어요. 무조건 이제는 강화해가지고 점수를 올려야 됩니다. 네. 뭐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새로운 이벤트가 생기겠지만, 네. 지금은 할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강화를 해서 좀더잘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보라보라 향초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딨어? 뱀파이어 막 쿠키. 뱀파이어 쿠키 해주고요. 이어달리는 피스타치오 맛 쿠키가 하고 있고요. 자, 보물은 꽁꽁 얼린 아이스 비스킷. 그리고 지금 일단은 구멍에서 이끌어주는 글레이즈드 불로장생 도넛. 그 다음에 성스러운 깃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결국 꽁꽁 얼린 아이스 비스킷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죠. 속도가 빨라져서 컨트롤이 어렵기는 하지만, 예. 이 적응이 돼야지. 그래야만 점수 획득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꽁꽁 얼린 아이스 비스킷을 9강까지 그냥 가겠습니다. 어차피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코인을요, 자, 5, 6, 7까지 하고, 코인으로. 8, 9는 그냥 크리스탈로 하겠습니다. 예, 코인도 없고, 코인도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갖고, 8, 7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 그게 문제네. 예, 7단계까지는 돼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또, 테스트 플레이를 해보고요. 점수 이제 갱신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냥 이 저희 부스트도 잘안 나오고 또 실력이 안 돼. 점수 예전에는 이제 이런 여건이 안 됐잖아요. 이런 펫도 없고 펫이나 쿠키가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걸 하나 구입할 때마다 확실하게 점수가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제 실력에 달려 있는데 이게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도전이 성공하는 확률이 이제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화하고요. 테스트로 한번 플레이 해보고 점수를 올리는 건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냥 계속 제가 녹화하면서 도전해가지고 점수가 이제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 그걸 편집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예. 이게, 뭐야. 부스터가 체감 25%가 나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진행이 될 겁니다. 뭐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벤트 이런 거는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하고요. 점수를 올리는 거는 그냥 말없이 제 여러 번 도전한 것 중에 이제 성공한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하나씩 올리는 그런 스타일로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 말이 길어졌는데요. 길이 많아져. 말이 길어졌는데, 자, 이거 합시다. 아, 이것도 근데 굉장히 마음을 쓰리게 하는, 예. 그런 시간이 되겠죠? 예. 지금 이런 코인들, 크리스탈, 얼마, 뭐, 작다면 적고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또 저걸 탁 날려버리게 되니까, 자, 가봅시다. 30만 코인 중에서 얼마나 쓰게 될까요? 32만 8천인데,
328,000에서 7단계까지 얼마나 써야 될까? 자, 그럼 꽁꽁 얼린 아이스 비스킷을 이제 5강까지 갑니다. 기본 속도가 7이 되고요. 7% 증가. 체력 감소 3.5% 드림. 가보자. 자, 도전! 강화 도전! 오! 야. 아. 근데 이렇게 너무 또 여기서 잘 되면 6단계, 7단계에서 어려운 경우가 또 있죠. 그래도 어쨌든, 예, 성공했다는 게 좋은데요. 자. 플러스 6. 6강. 예, 6강까지. 기본 속도가 이제 7.2% 증가되고, 체력 감소가 6.3% 느림으로 가는 겁니다. 3만 총코인! 가자! 가자! 아,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죠? 아, 그래도 예상하고 있어도 이 충격이 있어요. 예, 충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6강의 두 번째 도전이죠? 예. 얼린, 꽁꽁 얼린 아이스 비스킷 6강 도전. 두 번째, 3만 1000코인! 오! 야,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 7강에서 한 4번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좋았어요. 예. 어, 근데 굉장히 성공적이죠? 이 정도면? 예, 6강까지. 지금 한 번 실패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7강 하는 거죠. 7.4%, 3.7%, 33,000코인. 아, 바라는 거는 4번 안에, 하나 둘 3번 슬퍼하고 4번 안에 되는 게 목표인데요. 이건 뭐 목표를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자, 가봅니다. 꽁꽁 얼린 아이스 비스킷 7단계 강화 첫 번째 시도. 33,000코인! 뿅! 깨잇! 자, 자. 한번 실패했죠? 그래요. 지금까지는, 별로 나, 저기, 상처 안 받았어. 예, 상처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음번까지도 상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장담을 못 하겠네요. 자, 다시! 아이스 비스킷, 7강에 33,000코인! 두 번째 시도입니다. 아, 그래. 자,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어. 자,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그래도, 예, 코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어. 자, 제발, 이제는, 자, 인생의 쓴맛을 다 봤으니까, 세 번째, 33,000코인, 아이스 비스킷, 7강. 자,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제가 예상을 했었죠. 예, 네 번째 정도에 될 것 같다. 네 번째. 그래요. 예, 네 번째 정도 되는 거잖아. 원래 이 정도죠. 자, 자, 그럼 7강 일반 광화 33,000코인 네 번째. 아, 쿠키론 갈수록 어렵네. 예. 자, 네 번째. 아이씨.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처음에 너무 잘 됐어. 자, 근데 이제 돈이 없는데. 자, 그럼 다섯 번 이제 뭐 5기다 그냥 되라 그냥. 와씨. 아, 여기 지금 그 두 번밖에 안 남았어. 아, 아이씨. 아, 몇 번 했죠? 여섯 번 했나요? 아. 자, 이거 꽁꽁 얼린 아이스 비스킷 7단계 강화하는데 아까 얼마였어? 39,000 얼마였나? 35만 코인 정도를 썼군요. 예. 아, 자, 자, 예상을 조금 빗나가니까, 예, 예상을 조금 빗나갔는데 충격은 굉장히 크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코인도 없고, 아까 전에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크리스탈을 써가지고 그냥 9단계까지 오늘 가겠습니다. 고급 강화.
아, 43개. 자. 자, 플러스 8이 됐고요. 자, 47개 써가지고, 예. 9단, 꽁꽁 얼린 아이스 비스킷이 9단계 강화가 됩니다. 자, 두 번째네요. 이제 9단계까지 강화시키는 거. 성스러운 깃털 이후에, 예, 꽁꽁 얼린 아이스 비스킷. 갑시다! 짠! 축하합니다. 야, 진짜. 이 게임은 이 보물 강화하는데 돈이 다 드는군요. 예. 좋습니다. 축하 받아야죠. 축하 받을 만한 일이야. 기본 속도 8% 증가가 되고, 체력 감소 4%. 됐어요. 예. 아주 좋아. 아. 아이, 홀가분하네, 그냥. 홀가분해. 자, 이거는, 예, 지금 더 모을까 했는데, 아까 전에 한 20, 30개 모아서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 예. 이제는 패시 안 나와요. 패시, A급하고 B급, 뭐 C급이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패도 안 나오고요. 쿠키가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뭐 쿠키 이런 거, 아주 이런 거, 옛날 거, 아주 B급, C급. 쿠키들 뭐 하나씩 나와봤자 별로 재미도 없고 계속 코인만 나오는데 뭐 이걸 200개씩 모아가지고 코인 나오는 거 구경하는 것도 이제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뽑을게요. 자, 35만원을 썼다 내가. 35만 코인. 그러면 무슨 쿠폰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쿠폰 준 거지 이게. 아, 목덜미가 좀 그래도 뻣뻣해요. 그 35만 코인이 한꺼번에 날아가니까 그 여섯 번 시도하니까. 아, 여러분들도 뭐 다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자, 경험치 두 배. 1500 코인. 자, 이 다음에는 어떤 거를 어떤 보물을 강화할지 잘 이제 결정을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한번 테스트 플레이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점수에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예. 자, 이것도 잘 안 나오고. 추가 점수 15%.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죠. 예. 보통 체력 체감 25%가 없으면 이어달리기 안 하고 뭐 한 1600만 점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얼마나 좀 더 가줄지. 예. 그러니까 죽기 전에 1600만 점이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는 2000 몇백만 점 되는데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바밤. 근데 체감 25%가 너무 안 나와.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하트를 너무 제가 해프게 썼나봐요. 막 어쩔 때는 2000개까지 있었는데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아, 저걸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자, 오이쇼. 빰빰빰빰빰빰. 근데 속도가 아이스비스킷 때문에 빨라지긴 했지만 그 체리바 쿠키는 원래 기본적으로 점점 빨라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이런 전반부에서는. 근데 후반부에 뭐 지옥맵 같은데 가면 이제 거기는 이제 생소한 데다가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어려운데요. 결국은 이제는 뭐 쿠키, 펫, 보물 이런 거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나갔죠? 이제는 나한테 다 달렸어.
아, 지난번에 이 녹화 이 장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월광 소나타를, 아,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요. 월광 소나타를 입혀놨는데 그것도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 클래식 종류로 다시 한번 점수 도전할 때는 한번 입혀볼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근데 클래식을 잘, 아이씨, 아, 이런 기본적인 데서 안 되면 도대체 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빰빰빠밤빰. 야, 벌써 보물을 두 개를 9단계까지 만들다니. 너무 늦었죠? 오! 오호.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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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 에너지? 오! 별사탕 파티. 빰빰. 자, 그래도 체감 25%가 없으면 에너지가 진짜 너무 빨리 나가. 대신에 이렇게 달려주는 게 있으니까. 아,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라도 먹고 달려주고 피를 쪽쪽 빨아먹고. 오와우와우, 달려줍시다. 아, 여기 불안하다 또. 아유, 자, 다행히 여긴 넘겼네요. 그렇지. 짜란짠짠짠. 자, 이제 900만 점이 됐는데 에너지가 저만큼 있고. 자, 이제 버섯 스테이지죠? 버섯 스테이지. 좋았어. 약간 까다로운데도 변신해서 넘어갔고요. 오차, 변신해주고. 어, 땡큐 치어리더. 잘해서 별사탕 좋았어. 자, 다음 스테이지로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죽었고. 좋았어, 변신. 에이, 이런. 자, 벌써 죽었어? 아, 너무 많이. 어, 요즘 이상. 아, 자. 자. 역시 체력 감소 없이는, 예. 근데 너무 많이 부딪혔죠? 두 번이나 부딪히고. 짱, 짱. 자, 두 번 살았으니까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네. 자, 예상보단 되게 저조한데? 예. 자, 1500밖에 안 됐네. 예. 다 제 탓이죠?
자, 2,500만 점. 자, 좋습니다. 예. 지금은, 자, 그래요. 뭐,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 근데 두 번이나 부딪혀가지고, 거의 안 부딪혀도 되는 그런 곳이었죠. 처음 초반이라.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돈 많이 들어가지고 했으니까, 이 조합으로 해서, 점수, 예, 조금이라도 이제 올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돈 많이, 예, 돈이랑 크리스탈까지 들어가지고 꽁꽁 얼린 아이스 비스킷을, 9단계 강화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는 뭘 할까? 얘는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하면, 글레이즈드 블로장생 도넛은, 중간중간 올라가는 게 없고요. 8강까지 가면은 부활이 4회 되고, 예, 체력이 37이 한 번, 체력 37로 한 번 더 부활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코인을 드리자니 좀 아쉽고. 메가폰을 할까? 메가폰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부활의 포도주스? 자, 이거는 이제 코인이랑 크리스탈이 또 쌓이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분들 그때, 예, 봤을 때, 자, 박진현님은 여기 이제 메가폰, 여기는 파르페, 여긴 주스. 아, 여기는 다르구나. 예. 이렇게까지 가능하죠. 메가폰을 한다 그러면. 김용현 님도 그렇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굉장히 지금 제가 너무 높은 레벨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자, 좀 큰 꿈을 가져야겠죠?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어요. 예. 여러분들 녹화 안 할 때 그동안은 돈 번다고 계속 그냥 짧게만 했었는데, 예, 길게 연습을 해가지고 점수 올려야죠. 예, 좋습니다. 자, 다음 편은 뭐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 하고요. 아니면 점수 올린 게 있으면 또 점수 올린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래핑맨이었고요. 또 다음 편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